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빨리 고스톱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스톱 시작해볼까요? 네, 빅데이터 종목 파인더 고스톱 갑작스럽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뉴욕 증시도 쉬었고, 그래서 그 국내 증시에서 좀 핫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저희가 고스톱을 얘기를 해보면서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야, 이 종목이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다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음봉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또 양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또 가려나 라는 그런 기대감 혹은 여기서 꺾이려나 하는 우려 동시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스탑과 고로 첫 번째 의견부터 좀 갈렸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야 두산 이름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제일 잘 나가는 거 오랜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스탑을 외치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산 말고 거산을 사야죠. 거산이요? 거산이라는 네? 종목이 있어요? 아이 다음은 산 두 개 넘어서 거산 큰 산을 삼산 삼산 그거 예예 예. 어휴 잘하시 예예 예. 또 뭐지?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떨어졌나봐요. 오랜만에 오니까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둘 다 하면 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산. 둘 다 하면 산. 좀 안 되네. 안 돼. 좀 우리가 아 두산이라서 이 숫자 2라서 두산 그 다음에 삼으로 간 거예요? 예. 예. 왜 이렇게 감이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영 안 되겠네. 아 너무 영해지셨어요. 아,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 예, 일단은 예.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두산 로보틱스 이 자리에서 플레이를 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네. 로봇 좋은 거 다 알죠. 그렇죠. 앞으로 하이야 될 일 많은 회사입니다. 예. 많은 회사인데 저희 시장에서는 그날 그날 섹터를 간택받습니다. 맞아요. 요즘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간택요? 간택. 어제도 사실 아침에는 로봇이 간택을 받나 싶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로봇 접고 바이오 올라와 이런 거. 예. 어제 또 바이오 갔으면 오늘 바이오 접고 뭐 할까요? 또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매일 다채롭게 바뀌는 한식 뷔페와 같은 아 맞아요. 그런 반찬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게 로봇이 한번 또 시세 났으면은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예. 이제 테마 쪽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보면은 2025년도에 가장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영업이익이 그때 좀만 기다려 2025년 가면은 우리 영업이익 300억이나 나올 거야 라고 합니다. 300억 예. 예. 지금 시총이 얼마죠? 4조 4조 1000억입니다 300억 이나 나올 네. 거야에 비해서 4조 이러면 네. 와 위쳐전지가 더 싸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네. 오늘 그럼 2차 전지 오늘? 뭐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 제가 누구한테 여쭙겠습니까? 예. 두산, 삼산, 거산도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진짜 요즘 뭐 섹터 도는 거 보면 진짜 그냥 하늘만 아는 느낌이던데요? 야, 하늘도 불려요. 아, 하늘도 불려요. 예, 예, 잘못 사면. 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예. 여기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플레이가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바로 시장에서 간택 못 받을 것 같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아마.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 되게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른 쪽하고 협업을 묻지 하려고 이제 공문 협조 공문 이런 거 많이 온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협동 로봇의 강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협동하자. 오호호. 예. 예? 네. 그러면서 되게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협약 얘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저희가 홈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 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AMR이라는 것과 협동 로봇 붙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얘기하면 저는 예. 정보 확인된 것만 말씀드려야 되죠? 아 그렇죠. 네, 예, 좋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협업이 많이 들어간다. 뭐 노력하고 있다 정도. 예, 예. 그렇게 예. 되면 또 결과가 나오고 수주 나올 때 그때 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기간 조정이네요. 진짜로. 기간 조정이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하창목 대표님은 고를 들어주셨는데 네. 왜 그럴까요? 뭐 미리 내릴 필요는 없고요. 양봉이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 잠깐 그래도 우리가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총 13개의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맞네요. 협동 로봇 관련해서 그 보면 다 13개 세 보면 이제 13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푸드 쪽이죠. 교촌 쪽으로 아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교촌 지킨 게 푸드 쪽이 이제 E 시리즈로 시작을 하고 해서 보면 밑에 이제 H 시리즈가 두 개 있고 M 시리즈. 이 시리즈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3개 정도의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A 시리즈가 4개 합치면 13개 총 라인업을 이제 협동 로봇 라인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내용은 뭐 사실 로봇 관련 주가 지금 실적으로 아직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아직 이제 사실 모멘텀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장의 특징과 좀 연계가 좀 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난 1월 19일이죠, 11월 지능형 촉진법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시행이 됐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로봇 관련 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것도 있고 예. 또 하나가 최근에 장세 자체가 이제 공매도 규제 이후에 약간은 신규주 쪽으로 로테이션 관점이 좀 동계 업자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공매도 대상도 아니고 이것도 신규주 맞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어제 발표됐던 한국거래소에 또 편입 대상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수급으로 변동성이 들어왔지 않나 볼 수 있겠고요. 수급에서 이제 연기금이 조금 사다 보니까 사실 이건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이번에는 지금 3조 6천억이니까 잘하면 내년 정도에는 현재 주가 수준을 만약 유지가 되면 6월달 전기 편입이 가능한 컨디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주가 밸류를 떠나가지고 그냥 마디 신규주니까 그냥 차트 분석만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이제 2만 6천 원에 들어온 종목인데 공모가가요. 네. 제가 요날 또 되게 웃었죠. 공모하면은 하창봉 아니겠습니까? 오~ 이번에 뭐 꼭 에코포드로 머테리얼즈 공모주로 수익냈다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아니 다 하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이 공모 네. 신규주들은. 하셨네요 사람이. 신규 주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보통 네. 1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나면 별로 물량 체크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네네. 마디 가격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5만 4천, 5만 2천 원, 네, 5만 2천 원이 이제 공모가의 50% 가격이죠. 네. 더블 가격이죠. 더블 가격이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좀 붙었었거든요. 그다음 마디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7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장하고 가장 최고가 이때 6만 7천 원대에서 이틀 연속 조금 멈칫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면 아까 김수 대표님 말씀처럼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틀 연속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침 개장하고 바다닥 피리릭. 아침형 종목이네요. 피리릭. 예. 근데 그제와 어제가 다른 거는 그제는 10시까지 버티다가 비리릭 어제는 첫날 아침에만 부디딕 잠깐 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패턴에서는 조금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 자체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단방에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분의 의견이 또 비슷해요. 김민수 대표님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창봉 대표님도 지금 뭐 강하게 계속 반등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 흐름이라든지 봤을 때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고였다. 조심스러운 코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채팅창에 네. T로보틱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게요. 언제 봐야 돼요? 라고 이거는 물어보셨는데 12 전화 물량 때문에 좀 고생한 것 때문에 어제 좀 딥하게 회사와 컨택한 쪽에 얘기를 좀 있는데 네. 이걸 여기서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그냥 버티는 거. 예. 요거 조금 더 연장될 것 같고요. 회사 측에서는 괜찮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쁘지 않다. 예. 시간이 걸릴까? 아 예. 아 그것도 예, 예. 모르겠어요. 아니 시간이 그렇게 크게 안 걸릴 수도 있는. 오, 그게 오히려 괜찮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냥 그 정도로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라보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또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헤어가 더 어울리신다고 보라보라님이 또 얘기해주셨는데 금방 길어요 머리는. 네. 이전 헤어요? 예, 아, 제 머리 잘라가지고. 자른 거예요? 아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잠깐 어디 보자. 아, 예, 예. 백설기 같은 시. 아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로봇주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종목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요. 뭐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 그리고 그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두 분께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예예 투스탑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하 대표님한테 먼저 가보도록 하죠.
이분 뭐 출마하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는 피혁 회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예. 피혁 회사군요. 네. 예. 특성이라는 회사 좀 연역이 되는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주가는 회사 홈페이지에도 띄워놨지만은 사실 약간은 주가에 좀 관심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예. 이제 사업 영역을 메인 사업 합성 피혁 쪽에서 계속 붙여놓죠. 예, 어떤 7, 8월 때는 또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좀 많이 움직였었고요. 아, 그렇죠. 자신있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초전도체. 적어놨네, 진짜? 사업, 보통 사업 추가를 합니다. 별째 사업을 하든 하든 안 하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자, 아, 레자 이게 우리가 그냥 쓰는 언어가 아니었군요. 예, 우리 보통 레자 레자 그러는데 예. 예, 플라스틱 레자 판매도 하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시장에서는 거의 이 기업의 주가는 99% 인맥 관련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마성 그렇죠. 종목이라 네. 이야기를 하고 8월 달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상한가 표시는 안 됐는데 이거 다 상한가입니다. 예, 다 상한가. 저때도 뉴스가 있었나 봐요. 그때가, 아, 저때는 초전도체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도 가고 뭐 점하도 가보고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정치에서 정치인 테마주 총선 150일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하나 이상 종목이 현 법무장관 관련주로 많이 거론이 돼요. 인맥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떠는데 지금 특성도 이제 사실 그 관련주로 시장이 많이 되고 특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더 가관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시가총액 500억이 안 돼서 뭐 예. 거의 더 움직이는데 제가 스탑을 외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매매를 할 겁니다. 트레이딩을 한다면? 예, 트레이딩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탑입니다. 오, 왜요? 그거는 이제 뭐 말 못할 촉? 아, 말 못할 촉. 오늘은 또 뭐 체시지가 땡길 수도 있고 부방이 땡길 수도 있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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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물산이 땡길 수도 있고. 예, 네. 보니까 이쪽 애들이 한 지금 벌써 10개 넘거든요. 맞아요. 예, 벌써 10개 넘. 10개 뭐야? 뭐 정책주도 다 엮는다고 하면은 엄청 많죠. 예. 이게 요새 딱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물 테마주가 아마 내년 네. 4월까지는 이런 장세가 많이 연출될 건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면 오늘 올랐는데 다음날 안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은 제가 지금 저도 이쪽을 보는 쪽은 매매용이긴 한데 네. 이틀 연속 오르면 다음날 다른 종목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누가 알기 때문에 그냥 스탑인데 타점 기준으로 오늘은 아니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피혁 회사라는 거 저는 처음 알았네요. 어찌됐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도 오늘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고 김민수 대표님은 왜 스탑을 들어주셨을까요? 덕선이가 보고 싶네요. 아, 덕선이 네. 좋죠. 예, 네. 응답하라. 네, 그 안 사요? 아, 예. 차라리 이걸 차라리 이거? 오, 네. 뭐요? 어떤 거요? 같은 그분 테마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 그래요?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태평양 물산입니다. 오.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 이게 궁금한데요? 보시면은 이 회사가 좀 체질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요때 2020년, 21년도에 네. 좀 고생하다가 이게 그 공장 완공되고 나오는 변화. 예. 원래 영업이익이 한해 680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올해 지금 보면은 올해도 지금 지난 3분기에 300억 나왔거든요. 예. 네. 근데 약간 기조가 위축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거의 3분기가 성수기예요. 성수기고 다 해가지고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000억짜리입니다. 예. 1400억짜리. 예. 좀 너무 싸지 않은가요? 이런 느낌이 나서 실적으로 플레이한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당연히 그러죠. 그 태평양을 건너서 아~ 네, 거기서 물산을 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아, 회사가 네. 회사가 우모라고 하십니까? 우모? 우모요? 예. 소의 털이에요? 우모. 예예 네. 예, 그 아니고요. 예, 소의 소가 아니고 거위털입니다. 거위털. 네, 거위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침구류. 구스. 예, 그 저 바삭바삭한 이불. 예. 예, 바삭바삭한 호텔 같은 이불 탁 덮으면은 막 사르르 덮이는 거. 아, 너무 좋죠. 예. 네, 그런 거. 예. 왜 그걸 절 지그시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냥 네. 상상해봤어요. 그런 상상만 하세요. 예. 그다음 또 의류 사업 쪽에서 들어갔는데 갭 타겟 콜롬비아입니다. 네. 좀 됐네요, 브랜드가. 좀 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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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봤을 때 생각보다 시총이 1,400억이라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혹시나 그게 그 같이 연결돼서 따게 되면 혹시나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데 실적 안 되는 종목들 시총 비교해봐서 좀 터무니없다. 그냥 보지 마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근데, 이게 낫다라고는 하셨지만 근데 어차피 네. 이게 인물 테마주를 하려면 네. 잡주가 좋습니다.
아, 오히려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네, 뭐, 인물 네. 테마에, 펀더멘탈 생각 안 하고 인물 테마에 펀더멘탈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덕성은 뭐 어제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검색 순위 상위에는 있었지만 두 분의 관심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뭐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예. 뭐 알 수 없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하고 뭐 고를 외치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종목은 어떨까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한싹. 이 종목도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되어 가고요.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약간 그 첫날엔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신규 상장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슬슬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두 분의 의견 마지막으로도 일치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마지막으로 투고가 또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먼저 가볼까요? 한싹은 오늘 처음으로 고 들어주셨네요. 아, 그러네요. 예, 스탑 네. 스탑 고. 그냥 매매하는 입장에서 네. 바라보는 거. 근데 회사가 그 보안망 솔루션 뭐 이런 쪽이거든요. 오, 그러면은 네. 뭐 괜찮네요. 근데 좀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건 않는데 뭐 적자 크게 볼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상들이 공공기관 쪽이거든요. 한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솔루션, 네, 그래서 IT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AI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네. 일단 들어갔죠. 네. 네. AI를 통한 보안 솔루션 이런 거 느낌. 예. 네. 그래서 이때 연결되는 게 망이다 보니까 메일 쪽을 많이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반 기업인데 이쪽이 좀 주력인 회사입니다. 공공 정부기관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매출 갑자기 확 꺾일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아쉬운 거는 매출이 그렇다고 또 확 늘 뭐 기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나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것도 애매하죠. 그거는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고 보니까 다 보안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상황들입니다. 예. 이런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지금 어디 갔죠? 시가총액이요? 예, 시총이 이제 1280억이네요. 1200억 넘어갑니다. 예. 근데 연간 영업이익이 30억, 20억, 30억 뭐 요 정도쯤. 네. 네.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이 회사 말고 싼 회사 많다. 보안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매출 자체가 200억대 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이 딱 그냥 이런 거 작은 거 가지고 플레이할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보고 특히 이번에 이 정도까지 밀리면서 공모가 이탈하는 줄 알았더니 공모가 이탈 안 하네요. 공모가가 12,000 얼마였을 겁니다. 500원. 12,500원? 야, 역시. 예, 역시 그 100원짜리 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키고 올라왔다 그러면 또 박스 위쪽까지는 좀 가면서 변화 나오지 않나. 예. 그쪽인데 보유 관점은 아닙니다. 트레이딩 쪽으로만 치고 봐야 될 종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이군요. 한싹도 요즘 신규 상장주 워낙에 모멘텀이 좋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내용도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시가총액과 현재 실적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는 고민은 또 되기는 하네요. 예, 그러면 하창봉 대표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부터 나는 한 가닥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름이 뭔데요? 한싹. 아니 안 그래도 아까 그 두산 로보틱스, 삼산 로보틱스 이런 얘기 하셔서 지금 한싹, 두싹, 삼싹 뭐 이런 거 채팅창에서 좀 난리 났잖아요. 군침이 싹 막 이러면서. 아, 그걸 안 했네. 아, 진짜. 이 회사가 네. 저는 이제 신규 상장률 분석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이 회사는 수요 예측 당시에서 기간 경쟁률이 제가 기억하기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500원인데 상장 첫날 무려 300%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와우, 그랬군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직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실적은 많이 안 잡히는데 실적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좀 많이 잡히긴 해요. 예. 기본적으로 망 관리 시스템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솔루션 한 뭐 AI 클라우드 대표적인 게 패스워드가 시큐어 게이트가 있는데 패스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패스워드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회사가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바로 클라우드 쪽입니다. 클라우드 쪽인데 클라우드는 이제 보게 되면 어디 갔어요? 레퍼런스가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부분 이제 뭐 한전도 있을 거고 질병관리청도 있을 건데 민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이제 이쪽이 SSA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이제 삼성 SDS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기업이 코몽, NHN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 쪽이 이쪽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까지 다 약간 제어 모멘텀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기 관점은 아니고요. 예. 근데 왠지 소프트웨어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신규주라서 여기서 뭐 계속 뭐 매매 관점은 대표님과 비슷하긴 해요. 네네. 트레이딩 관점이긴 한데 회사만 놓고 봐서는 또 나쁘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가 신규 상장주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공모가가 지켜주면 항상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까 이게 12,5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한 번도 상장되고 나서 공모가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최저가가 15,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10월 4일이었으니까 계산해보면 11월 4일은 지나간 거죠, 1개월은. 그렇죠. 그리고 12월 4일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거죠.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근데 보통 2개월 보호 내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회사는 이제 3개월, 1월 한 4일, 1월 초순 정도에 아마 잠재 물량이 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 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상관이 없다 보는 거고, 이제 마디 가격이 대략 2만 5천 원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어제 찍은 가격인데 이게 이제 공모가의 배수 가격이거든요. 근데 패턴 기준으로는 중간에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다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그때와는 가격대는 비슷한데 힘원 자체는 제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예. 요즘 종목은 혹시라도 빠져도 갑자기 2만 원대 밑으로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시는 매매용인데요. 예.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빠졌을 때 꼬리를 잡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저는 한 2만 천 원대 전후에서는 지지력이 보인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싹이라는 종목 2만 천 원 정도에서 다시 좀 보겠다. 어찌됐든 두 분 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오늘 종목들이 다 좀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예,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계속 테마주 종목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신규 상장주 쪽에서 한싹이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채팅창에 그 뭐 질문이 들어온 게 오늘 신규 상장주가 두 개나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종목 검색 순위에 2위 3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그냥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영혼 결정전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창봉 대표님이 또 이 신규 상장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간단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책 가란 기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예. 피팅 밸브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또 요즘 네. 많이 보고 계신 섹터 아닌가요? 계층용이다 보니까 좀 떨어집니다. 아, 계층용. 네,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요거, 네, 요거 말고 그린 리소스는 네. 약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요즘 그래요. 코미코가 강하거든요. 코미코가 특수 세정. 네, 네. 예. 관련된 코팅 쪽인데 그쪽이에요? 그러네요.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하다 보니까 예. 이것도 비싸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많이. 그래도 만약 근데 오늘 또 장 분위기가 반도체 쪽이 약간 또 좀 주춤하다 그러면 눈치 보겠죠. 근데 그 업황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신규 상장의 프리미엄을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린 소스가 낫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네. 거기서 예. 그니까요. 예. 그분 오실 겁니다. 네. 그분 오셔서 자세하게 상담하시죠. 아마 네. 이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저희 영혼 결정전 중계해 드릴 때 많이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앉아 계시는 해설위원과 함께 또 이런 내용들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또 놓칠 수 없는 코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이번 주 어떤 종목들에 집중됐을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띄워주시죠. 민수쌤의 수급 타임. 네, 동시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은 두 개밖에 없고요. 네. 네, 코스피는 세 개가 있는데 약간 셀트리온 계열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게요. 네. 요즘 바이오가 심상치 않던데. 네, 이게 그냥 그동안 쌓였던 공매도가 청산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사는데 왜 안 가요? 네, 이러고 있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카카오, 국민의 애증을 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기다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한번 지난주까지 한번 충격받고 예. 또 다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앨범 안 팔린다고? 됐어. 우리 2025년 가면 완전체 크로스 BTS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초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위버스 관련된 얘기들 이런 쪽인데 딱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산다. 네. 기관은 나머지 열심히 사는데 잘
뭐가 보이는 게 별로 없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에코프로, 카카오, 하이브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 뭔가 바이오의 움직임을 대변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 청산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중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담고 있다. 이 흐름이 과연 연말 장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창봉 대표님이 오늘 주목하시는 섹터, 이 섹터 어때? 한번 가볼까요? 네, 요새 이제 연간 24년도 이제 업종 전망 레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어쨌든 모점관세에서 나와서 자동차 업종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3개 분기 연속 국내 이제 영업이익률 1위를 보였는데 주가는 아마 거기 하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 하니까 자동차 수요 둔화에 있어가지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비싸서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싸서 못 간 이유는 할부금리가 되게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같은 기준인데요. 아마 그림이 준비가 된 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미국이 지금 자동차 할부금리가 대략 7%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 거는 이제 연체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체 비율은 뭐냐 하면 실제로 자동차 할부를 받았는데 할부금을 내지 않아서 60일 이상 연체가 된 비율을 말씀드리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23년도 이후는 6%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연체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율이 높은 것을 대변하는 거다. 그리 보는 거고 이제 종국에는 내년도 자동차 산업이 크게 나쁘지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22년도 초에 자동차 60개월 5년이죠. 4년입니까? 5년이구나. 5년 할부금리가 한 3.5% 수준에서 7.7%거든요. 전원 과정 자체가 조금 둔화된다면 둔화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적으로 아마 지금 5%의 기준금리가 3% 초반이나 가려면 최소 2, 3년 이상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저 가파른 상승세는 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두 번째는 현대 기아는 내년도 24년도 9월이 되게 되면 실제로 북미에서 자동차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기아를 보면서 바라봤던 건 뭐냐 하면 네. 안 팔렸어요. 차가요? 네. 생각보다 물론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 본격 생산한 건 아닙니다만 기아가 사실은 그 SUV에서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카니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게 EV9이죠. 네, 그것도 별로 안 팔렸어요. 근데 24년도 라인업을 보니까 약간의 이제 EV3나 EV4 시리즈로 조금 작은 전기차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대로 놓고 보면 5천만 원 준후. 그러니까 기아에서 나오는 기존 EV차가 보통 니로가 있으니까 약간은 이제 중저가 라인업을 좀 컴팩트하게 새롭게 라인업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자동차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고 골드만삭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샷 잡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골드만삭스가 그런 이야기인데 2025년이 되게 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같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같아지면은 이제 배터리 가격은 40% 정도가 내려가겠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건 두 가지 의미하는데 하나는 내연기관의 종식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의 조금 더 대중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쵸.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배터리는 소모품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리튬 가격이나 뭐 이런 수익성 때문에 많이 내리겠지만 결정적으로는 Q로 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좀 봐도 되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도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종목만 딱 보면 하나가 이제 전동화가 강화됐을 때 가장 주목을 받을 기업이 애정의 현대 모비스입니다. 예.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 본격적으로 24년도가 오히려 완성차 현대 기아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보시던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아직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뭐 화신도 그렇고 성화이텍도 그렇고 서현이들인데 일정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관련주들이 상반기에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11월달, 12월달에 좀 볼 섹터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올해 좀 부진을
부진이 불가피했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조금씩 꺾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슬슬 예열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모비스 화신 같은 종목들 부품주부터 이제 차례차례 완성차까지 가는 그 과정을 내년에는 볼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또 유쾌한 시간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두 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서 영웅결정전 왕중왕 결승 중계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김주영 캐스터 만나서 여러분들 오늘장 이슈 한번 정리해 보시죠. 두 분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